こんばんは。안녕하세요. 네트리보이랑 타미. 네트리보이 마인. 좀 기다릴게요. I'm gonna wait a bit.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I'm gonna wait because yeah. 조금 사람들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릴까? 모르겠네. 어머, 쌤. 네. 너무 오랜만에 라이브를 하니까 Thank you. I'm really happy to be promoting and yeah, I don't know. It's been such a while since 한 아, 이제 시작할까? 그냥 시작할까? 오케이, 시작할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히사시부리 다스요. It's been a while since I've done a live. 아, 너무 감사합니다. 노래 틀어줘서. 근데 이 인스턴트 라이브가 또 뭔가 좀 바뀌었네. 왜 이렇게 바뀌었대? 네, 제가 되게 오랜만에 8년만이잖아요. 사실 이제 나오기 전에도 8년이란 시간이 오래된 걸 알고 있었는데 이제 막상 피부에 와닿아 보니까 활동하니까 전속 계약 기간 넘었더라고요. 전속 계약 기간 넘었다는 걸 느끼고 아, 나 진짜 오래됐구나. 좀 이게 확 와닿으면서 진짜 만약에 잘못했으면 거의 10년이어서 네, 감사합니다. 이런 노래 좋다니. 오늘 메이크업 괜찮지 않아요? 좋게 뭔가 무슨 막 빨간 머리 N 같아서 너무 좋은데. 네. 아, 타다 원뜨니사시브리니에도 가즈도시 때. 아, 필터도 낄수 있어요, 이거? 아, 요즘 나이 먹은 걸 너무 느껴. 아무것도 몰라. 어떻게 필터하는 거야, 이제? 이거겠지? 이거, 어머. 지금 집이에요. 지금 방금 집에 들어왔어요. Thank you. Love from Malaysia. 오 마이 갓. 그래서 이게 그래도 오랜만에 활동하니까 한번 라이브 해야지 계속 생각했는데 네, 주근깨 화장이에요. 저 원래 없어요. 저점좀 있는데 주근깨는 없어요. 이거 완전 artificial. It's artificial freckles. 아티피셜이 뭘까? 금방가 선물 드리고 싶은데 금방 신청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거기 사실 사실 제가 지금 방송국의 분위기에 다시 오 마이 갓, it's like party time. 근데 좀 얌전한 걸 해야겠다. 방송국 분위기를 잘 몰라서 이제 좀 다시 알아가고 있는데 아마 오시면 저희 회사에서 이제 뭐지? 그 방청 할수 있게끔 들어오게 해주고 저희 회사한테 주시면 되는데 인위적인 맞아요.
해주실 거라서 그렇게 하시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토요일. 예, 피드 되게 많네요. 역시 이게 세상에. 저 지금 얼마만에 이거 라이브 하는 건지. 오 마이 갓, 좀 아니다. 어,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 아, 못생겼다. 이건 뭐야? 오케이. 니혼니 이쿤데스요, 하치가츠니. 니혼니 이쿤데스요, 하치가츠니. 하치가츠니, 저 8월 달에 일본 가요, 하하. 이번 달이구나. 으흠. 그쵸. 저 8월 달에 갑니다. 8월 19일인가 가요. 아, 하치가츠 19가 입군 됐어요. Yes, I actually really like my song. 뭐, 난 내 노래 좋아. 그래서 이게 뭐 사람은 언제나 자신감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전 제 노래 굉장히 좋아해요. 난 내 노래 좋아. 그럼 됐어. 장난이고. 근데 네, 저는 사실 제 노래 되게 좋아해요. 응, 하치가츠 입군 됐어요. 난가 아, 난다. 그러니까 오다이버 라이브 됐다けど. 아니요, 일본 활동 아니라 저 일본 활동이 아니라 이벤트인데 무슨 라이브인데. 8월 20, 또 21. 네. 그때 갑니다. 그래서 일본 꼭 가요, 여러분. 오다이바데. Yes, yes, I really like my song. 나는 내 노래 너무 좋아요. 내 노래 너무 좋아요. Hello, Indonesia. 근데 이게 필터 있는 게 오히려 좀더 정신없지 않나? 더 이쁜 건가, 이게? 난 모르겠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마마보다 좋아요. 이게 사실 어쩔 수 없잖아.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개취라는 게 있으니까. 메인 댄스 포인트. 이게 사실 테이크오프 부분이 포인트인데, 네, 제가 이걸로 아니 아무 따지 말라. 이렇게 이제 뭐지, 테이크오프가 포인트인데요. 근데 사람들이 뭐지, Fly us to the moon, 날 가득 채운 갤럭시 쏟아내리는 starlight. 여기가 제일 되게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제 달을 그리는 안무에다가 이제 또 이렇게 걸어가는 거라서 이제 그 스텝 하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안무가 예쁘다고 해주길래. 근데 좀 포인트 안무로 좀 뭐 챌린지 하기엔 좀 너무 어려워서 그냥 테이크오프를 하고 있어요, 챌린지를. 코 메이크업 어떻게 하냐고? 뭐 내가 안 했는데. 일단 여기 쉐딩 했고, 오늘 또 여기 점점점 했어요, 지금. 점점점점점. 가자. 그래서, 네. 次は, いつ日本に来る? 8月に行くんですよ. Good evening. 네, 그래서 어쨌든 그분만 예쁠까요? 더 해. 아, 유난히. 이게 사실 딱 방금 화장을 지우려고 했는데, 아, 맞다. 한 번쯤은 라이브 해야 되는데. 아, 인스타 라이브 해야 되는데. 팬들과 좀 소통해야 되는데.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9시 반까지 할 거예요. 그럴 생각이에요. 겨우 안 하고 굳이 한 걸? I'm going to do the Instagram live until like 9:30. 네, 이런 거 얘기해도 되겠지? 막 요즘에 막 이거 막 뭐가 비밀이고 뭐가 비밀이 아닌지 전혀 감이 안 가서 오늘은 얘기하고, 얘기하면 안 된다면 지금 카톡이 오고 막 알림이 뜨겠지? 막 니콜 씨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뭐 얘는 어디 나가는지 말해도 되겠다. 그쵸? 예, 아마 얘기해도 될 거예요. 근데 뭔가 뭐 내가
얘기해도 되겠지? 그치?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불후의 명곡도 했고요. 그리고 대한 외국인도 했고요. 또 하나 더 했는데 뭐였지?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요 요즘. 대한 외국인, 불후의 명곡, 아 복면가왕도 나갔. 복면가왕 패널 노래 부른 거 아니에요? 네. 어 한소리 보고 있네. 그래서 네. 네, 그쵸. 말이 되죠. 이게 아 요즘 아 너무 오랜만에 활동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 Bonjour, Laura. 그래서 이번에 예능 좀 적게 찍었어요. 근데 불후의 명곡이 좀 제일 떨리고 막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좀 그래요. 네. Yes, I have a tattoo here. 헬로우 Perth. 오, 이거 다친 거 아니에요. 이거 다친 게 아니라 제 손톱이 살짝 부러졌어요. 네, my nail is sort of like 조금 like my nail is like cut. So I'm going to get it redone tomorrow. 내일 이제 손톱 하러 갈 거예요. 그래서 혹시 또 이게 날아갈까 봐 I was afraid it might like rip off, and you know, then my nails would be really short. So I have a band-aid on it to make sure it won't like, you know, get any worse. 네, 에이, 아플 정도 아니에요. 진짜 오히려 어머 얘 언제 이렇게 됐어? 이 정도여갖고 근데 원래 왼쪽이 절대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이렇게 돼갖고 내일 어차피 네 내일 고치러 갈 거예요. It's no problem. 제 손톱, 제 손가락 뭐, 그냥 좀 뭐, 손글씨가 좀 뭐, 악필, 더 악필 됐고, 원래 안 예뻤고, 더 악필이 됐고, 심한 악필이 됐고, 네, 뭐 좀, 네. 나머지도 바꿔야죠. 뭐, 그냥, 바뀌는 게 다 바꿔야지, 뭐. 예쁘게 활동해야지, 오랜만에. 아, 제 또, favorite stage outfit. 아마 이번 주 토요일 음준 거 좀 꽤 마음에 들 것 같아요. 아직 안 입었는데 사진 봤는데 네 이번 주 토요일 음준이 제일 마음에 들 것 같아요. I think that the outfit that I'm gonna wear this that Saturday is gonna be one of my favorites. Yeah. I think it will be one of my favorites. What am I looking forward to? Well, I'm already like thinking about what to do next for my second song. So, yes. This UFO actually came out like almost like a month later than it was supposed to. So, I've been like saying that we should prepare ahead of time regardless of when we want to come out. Just prepare ahead of time. I'm 너무 J. I'm such a J. Yeah. So, yeah, I'm like, it doesn't matter when we're coming out. We should just prepare ahead of time. So, I'm already thinking about what should the second song be? What do I want to do? Do I want to be like so cool or like so sexy or like what should I be looking for? 제 고3이라서 공방 갈까 좀 고민 중인데 언니가 오랜만에 카메라에 가볼까? 오 진짜요? 아 고민했어요. 아 선니 언니 너무 좋아요. 히사시 프리 노 스테이지 긴초 아 긴초시다였네. 아 지츠와 진세 하지메 때 컴백의 타이밍을 맞췄을 때 조시가 良くなかったんですよ 1週間. それで 야, 8년ぶりなのに 말하다? 8년ぶりなのに 뭔가 초 컨디션でも
緊張するのにコンディションが良くないからもっと緊張しちゃったんです。もっと心配で今うまくいかないとどうするとか、なんかよくいってないでとか、すごくいろんな心配があってて、うん、동일이너네수고했죠너무고너무고생했어아네후배님들도많이인사하죠네후배님들도너무 후배님들도너무착하고너무어리고 응원해주죠당연히응원해주죠우리91년친구들요아스동현이얼른가서쉬어쉴려나왠지한잔할것같은데 Variety show 예능하뭐가있을까어저우영우보죠오늘우영우저우영우그그보죠저막오늘도샵에서봤어요핸드폰으로こんばんは大阪のファンミーティングとっても感動しました그쵸저아직도좀티티처럼생기지않았어요한국입니다 Hello So 아우이거막질문도띄어올라오네언니 UFO 컴백전마마활동할때가17살인데벌써25살이에요아맞아요요즘뭐랄까뭐지 되게아많이시간이지났다는걸느끼는게후배님들이이제좀만약에제가 CD 받거나그럴때막선배님막초등학교때막보고너무팬이었다고막그런말씀해주시는데살짝응초등학교응그럼설응띠동갑 그래서응나처음듣고사실놀랬거든요와해갖고너무놀래갖고그래서아진진짜나이먹었구나시간이진짜많이지냈구나이제막어막후배님들이막초등학교 때부터는좀빡세다빡센건아니죠사실그냥현실인데근데이제그런얘기막익숙지않아서근데좀똑같은경우인거네요아빡세그래서이제네 혼자서너무마음이25살로사니까마음만큼은25살이니까이제하맞아요첫사랑후배님들이다17살들이더라고요딱제가데뷔했을때나이그래서띠동갑한바퀴반 네첫사랑친구분들이후배님들이하아니어리구나그래서니혼고네아곤방와 yes I am going to I'm sorry my English isn't like as good as before but I am going to prepare my next songSoon because UFO actually came out like almost a month later than it was supposed to so I want to be more prepared this time so yes the second song is going I'm hoping will be more prepared on time so we're gonna start faster with the production you could say or like whatever
네, 저희 멤버들하고 연락하고 지냅니다. 사실 지금 단톡이 계속 위에서 뜨고 있는데 제가 라이브 하느라 라이브 하느라 지금 못 보고 있어요. 라이브 하느라 지금 단톡에 지금 합류를 못하고 있네요. 日本は8月19日に行きますよ。 20日にお台場でイベントで韓国と日本のイベントで行きますので、 소유야 안녕. 보고 싶다. 엄청 많이. 아직 있겠지 않네. 저 게시물 네 읽어요. 읽습니다. 네, 저희 단톡은 불타올라요. 私も 大好きだよ. 아, 見に来てください. 来られると, 何曲歌うんだっけ? 5曲? 4曲だったかな? 아, 스캉스. 웃겼죠? 많이 물에 떨어져서. 뭔가, 面白かったよね. ずっと水に入れちゃって. 막, 入れちゃって? 落ちちゃって? どう言うんだろう? Hello. 카라테보다 왜 예쁘냐고? 살이 많이 빠져서. 살이 많이 빠지고 일단 25, 26부터 얼굴 살이 빠지기 시작했지. 그때부터. 그래서 여기가 좀 많이 살이 많이 빠져갖고. 미니 팬 미팅. 일단 회사한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 살 일부러 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 일부러 빼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사실 진심입니다. 일부러 빼는 게 아니라 이게 체력 관리 이제 계속 춤 수업도 한 3개월 동안 받았었고 계속 연습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지고 그냥 계속 그렇게 하다가 언니 요즘에 산업대 팬들 못 아니 산업대 팬들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올 수 있는데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희 오피셜 있잖아요. 그 오피셜에다가 DM 보내거나 아니면 트위터에게 한번 하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답장이 갈 거예요. 저희 회사도 엄청 많이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아, 그리고 어쨌든 일부러 살 빼는 거 아니에요. 저 어제도 아침에 어제 뭐였지? 예, 네, 어제 산옥하기 전에 육회비빔밥이랑 된장찌개 먹고 그리고 저녁에 생방 그거 올라가기 전에 햄버거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 잘 먹고 있어요, 여러분. 저 엄청 열심히 잘 먹고 있어요. 광공방 구글퐁? 구글퐁? 그리고 내가 또 다른 거 뭐 읽었는데 또 잊어버렸네. 어쨌든 일부러 살 빼는 거 아니에요. 사실 오늘도 갑자기 느꼈던 게 갑자기 한 1kg 좀 많이 1kg 좀 빠진 게 느껴져서 원래 1kg 빠진 게 느껴져갖고 다시 오늘 좀 뭐 많이 먹어야겠다 이 생각 들더라고요. 뒤에 야한 것이 비치고 있다? 뭐가? 수건? 아 15주년 사진 비하인드? 뭐 다 올렸는데? 뭐랄까 엄청 힘들진 않고 땡큐. 엄청 힘들진 않고 그냥 좀 새로운 루틴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8년 전이랑 많이 달라지긴 했으니까. 저는 챙겨 먹는 것만큼 진짜 잘 챙겨 먹어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저 잘 먹어요. 오늘 또 못 먹어. 아, 오늘 그냥 샐러드랑 좀 대충 먹긴 했는데 그래도 네. My makeup. She's wonderful. My makeup artist. 저 건강해요. 그쵸? 이번 노래 딱 맞죠? 이번 노래 여름에 너무 드라이브하거나 그게 특히 좋아서 아 선물 안 주셔도 돼요 편지만 주세요 아니요 선녀 언니랑 원래 친하진 않았어요 언니는 사실 옛날에 2007년도인가 2008년도? 2007년도 데뷔인가 내가? 2007년도에 그 MKMF 아마 그때 저희가 이제 그 다른 여자 신인들이랑 이제 댄스 배틀 형식으로 뭐 했었잖아요 그때 처음 뵀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뵀는데 이제 너무 어쩌다가 우연치 않게 같이 활동하게 돼갖고 너무 든든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같이 활동했던 이제 그런 익숙함이 있어갖고 그래서 네 이번 계기로 언니랑 좀 친해졌어요 근데 이제 이거 페이크예요 중국계 페이크 It's so fake 중국계 페이크 Freckles fake It's not real No 영어가 그렇게 fluent 하지 않아요 사실 그냥 중학교에 멈춰져 있어요 I do not know if I will change my hair color. We have not got to that stage at all. It's just I'm thinking about what I want to do. We have not got to that stage at all. 나는 이 머리 색깔 사실 깨물 하트 깨물 하트는 또 뭐야? What is 깨물 하트? 이게 그건가? 막 동그라미 하면서 앙 하는 거? 빨간 머리는 빨간 머리는 사실 제가 원래 그 브리지튼에서 페넬로피 양 캐릭터의 색깔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브리지튼이 시즌2가 나왔었잖아요 원래 초에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갑자기 그 친구의 헤어랑 저 친구의 립스틱이랑 이게 완전 거기에 꽂히버리면서 제 바로 화면 찍고 이제 저의 헤어 친구한테 보내서 나 이거 하고 싶다 나의 머리 염색하고 싶다 그래서 계속 그걸 킵하다가 근데 좀 사실 저는 제 스텝들 워낙 믿기 때문에 막 헤어나 메이크업에 대해서 일단 제 친구가 이제 제 담당이 이제 그 참고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여름이니까 사실 처음에 다홍 색깔 했어요 다홍 색깔이고 그런데 이제 계속 빠지다 보니까 이제 좀 빨간 게 더 도는 색깔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어떡하지 질문이 다 올라갔네 나 하나 기억하려고 했는데 뭐였을까 그래서 빨간 네 윤영님이 가사 쓴 거 숨겼다는데 아 네 제가 사실 윤영이가 저희 뮤비 촬영장 와서 말해줬어요 네 촬영장 와서 갑자기 누나 영 나야 제가 너무 놀래갖고 이제 아무래도 네, 너무 놀래갖고 왜냐면 윤영이 같이 하자고 하긴 했었는데 좀 뭐랄까 그때는 이제 가사 쓸 생각이 딱히 막 엄청 많지는 않았어갖고 이만 이해됐어요 그게 많지 않았었는데 근데 사실 윤영이가 쓴 부분이 사비 쪽이에요 네 아무도 달 수 없던 갤럭시 높이 더 하여 네 그 사비 부분이에요 그리고 좀 살짝 여기저기 믹스가 되긴 했지만 네 여기
큰일 안 났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 손톱이 살짝 찢어져갖고, 이제 제가 네일 타러 내일 갈 건데, 이제 좀 더 찢어질까봐 걱정이 돼서, 이제 제가 지금 일주일 동안 무대에서 빼고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더 찢어지면 아프니까. 그리고 이제 전 긴 손톱을 유지하고 싶어서. 아, oh, thank you, Cara Saturna. 그래서, 이제, 어쨌든, 브리지튼보다는 이제 메리다로 만들었어요, 저를. 근데 노래 가사가 정말 좀 뭐랄까 좀 신비로운 가사를 만들고 싶었었어요. 왜냐면 뭐랄까 이게 우주라는 곳도 사실 저희가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장소 막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설레임을 느끼기도 하고 하니까 좀 그거를 다 복합적으로 생각하자면 UFO라는 게 좀 미확인 감정이고 그래서 이제 그 닿을 수 없는 곳이 만약에 우주라면 이제 거기까지 가면서 그 설레임도 느끼고 뭐 등등등 좀 막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막 좀 표현한 거죠. 근데 사실 처음에 이 노래 나오기 전에 우주가 좀 너무 멀리 갔나 UFO 너무 멀리 갔나 이거 선 넘었나 되게 막 그런 생각도 들긴 했었어요. 사실 UFO가 아 외계인인데 이거 사람들이 막 막 뭐지 받아줄까 내 마음을. 아 진짜요. 아 너무 좋다. 아 네 영지랑 지영이가 네 저희 이제 왔었는데 사실 그때도 애들이 막 뒤에서 막 제 그쵸 의상 예쁘죠. 네, 제 안무도 외우고 했는데 막 챌린지 많이 찍을 수 있으면 찍어 보려고요. 근데 애들이 이제 확실히 너무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쓰니까 이게 사람이 뭐랄까 쑥스러워지더라고요. 계속 안 하니까 촬영을. 근데 이제 막 사실 뭐 아까 말했던 대로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갖고 예를 들어 뭐 지영이가 언니 좀 이렇게 하면 너무 보이니까 좀 이렇게 올리는 게 좀 더 예쁘다라는지. 근데 사실 제가 원래 오른쪽 얼굴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원래 오른쪽 얼굴 많이 보여주는데 갑자기 입은 뮤비부터 사람들이 왼쪽 얼굴이 더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도 아 코리 언니가 오른쪽이라고 했는데 난 왼쪽이 더 예쁜데? 그래서 이제 막 언니 왼쪽 얼굴 보여달라고. 내 집입니다. I just my nail sort of broke. I'm gonna get it redone tomorrow. That's only that's like I only have a band-aid on because I'm worried a little bit more. That's all. 네, 그래서 이제 지영이가 막 좀 그런 그제가 좀 쑥스러워지니까 쑥스러워지니까 제가 뭐 까불까불하게 말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영이가 와서 언니 좀 이렇게 하면서 좀 더 막 좀만 더 장난치고 좀 이렇게 해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그래 한번 해봐 내가 또 한번 해봐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더 막 뭐지 용기를 좀 얻고 그래서 네 많이 힘이 됐어요. 아 이따가 제가 그럼 우리 애기들이 찍어준 영상 올려서 보여줄게요. 애기들이 촬영장 와서 제가 이거 라이브 끄고 우리 애기들이 저 뭐지 촬영장 와서 저한테 케이크를 주고 제 영상 찍은 거 막 근데 나와 거기서 나와요. 지영이가 언니 힘들다 이런 것도 나와요. I was born in California. 나 얘기 재미없나? 재미없나? 저 이제 안 아파요. 저 이제 다 나았어요. 아 막내는 막내죠. 네 제가 막방 하기 전에 혹은 뭐 막방 하는 날 모르겠어. 어쨌든 막방 하기 전에도 또 하려고 또 라이브 하도록 할게요. I'm going to Japan on August 20th for a live at Odaiba.
어머. 은총이. 다음 머리 몰라요. 사실 저는 그냥 일단 이런 머리 색깔 한 게 난생 처음이라서 그냥 이걸 일단 즐기고. 이번 활동 얼마나 하나요? 저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합니다. 음방은 네, 금요일까지. 저 배고파요. 저 지금 살 좀 다시 쪄야 돼갖고 뭘 먹어야 하나 싶어요. 켜안용 인스타라 응? Yes, 오다이바 있다 꽃다리마스요. 저도 이 머리색 너무 좋은데 염색 너무 많이 해야 돼요. 진짜 다 머리 색깔 어떻게 해야 되지? South America. I would actually love to go. I would love to go anywhere. I love traveling. So if I 뭔가 if I'm able to go like South America or like Europe for like alive or like anything, that would be amazing. 대박. 두피 살리라고. 맞아, 제 두피 좀 살려야 돼요. 나도 이 머리 좋아. I like my hair. 흑발. 아, 근데 흑발 하면 다음 색깔이 더 힘들어요. 나와 있가나이노 막 일본의 활동은 아직 예정이 좀 나이けど 8월 19일 오다이바 됐네. 도리아즈 소레와 아르레스요. 오 마이 갓, I'm a fan in Ireland. Really? Thank you. 아, 시간에 지금 5분에서 10분 남았습니다. 저 막 화장도 지우고 씻어야 돼요. 집도 좀 청소하고 저 CD도 사인 많이 해야 돼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 오다이바데 아이마쇼네. 하이, thank you for listening to my song. 네, 이번에 저희가 비판매여갖고 네, 많진 않아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 회사에서 너무 이쁘게 만들어져갖고 저도 너무 깜놀. 그래서 CD를 근데 좀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홍보용이어갖고. 네. 아니요, 집안일 스스로 해야지. CD? CD 보고 싶다고요? 그러면 아는 형님? 아는 형님. 아, 근데 제가 예능 I don't have any 예능감. 나 예능감 없는데. 나 진짜 예능감 없어. 한국어 공부 화이팅 하세요. 네, 이번 CD 알았어요. 보여줄게요. Oh, wait. 어, 쯔쯔쯔쯔쯔쯔! 다음은, 그렇죠. 이거 어떻게 돌리는 거야, 카메라? 이건가? 일단 죄송해요. 아침에 스트레칭해서. 니콜. 오케이. 사이크. 해서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제발 그거 캡처하지 말아주세요. 그건 진짜 지몸미였으니까. 오케이? 진짜 지몸미였으니까 그것만큼은 캡처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거 진짜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이 날 아끼면 캡처 안 하는 거야. Please do not capture that moment. 네, 어? 이런, 이 사진도 들어가 있네? 저 사실 아직도 이거 제대로 구경 못 해갖고. If I, 내가 어디서 캡처 보면 나 진짜 상처받을 거야. 진짜 울 거야. 아, 사실 근데 울 정도는 아니고. 더 심한, 어. 지몬미 사진이 얼마 많은데, 이 세상에서. 아, 네. 아, 리뷰 영상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건데? 어, 예쁘다. 그쵸? You will find our galaxy. 쓰여있어요. You will find our galaxy. UFO 19. 이게 좀 물감 같은 느낌으로. 이번 사진들 예쁘게 나왔죠? 그쵸? 꽃잎 같은 느낌도 있고. 이게, 어, 작가님도 너무 저를 예쁘게 지켜줘갖고. 이거, 사실,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이게 되게 뭔가 살짝 미니 화보책처럼. 저희 회사 되게 열일했죠. 제가 사실 여기 복근 다 지웠어요. 그러니까 흑인 쌤은 게시마시 I photoshop my abs away. 마무리. 네. 마무리. 마무리입니다. 컬러가 좀 되게 예뻐서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일부러 실버를 했어요. 아무래도 여름에는 실버가 좀 시원해 보이는 색깔이어갖고 Yes, I chose silver because I wanted it to because silver looks very cool and it's very 시원시원 in the summer. 멜리는 제가 잠깐 활동하는 동안은 잠깐 맡겨놨어요. 제가 제대로 케어 못할까봐 걱정돼갖고. My favorite photo is my icon. 아, 마마랑 그쵸 정반대죠. 네, 좀 yes, I really like classy, elegant, that kind of stuff. This isn't elegant, but yeah. That's what I like. 그쵸? 홀로그램 그런 느낌 예쁘죠? 네, 저희 회사가 굉장히 신경 많이 써서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 홍보용 앨범 이렇게 만들었으면 나중에 미니 앨범이 생기면 얼마나 더 예쁘게 만들까요, 여러분? 그쵸? 얼마나 더 예쁘게 만들까? 좀 기대되지 않을까요? 난 좀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솔직히 입 밖으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만 난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이렇게 만들었으면 나중에 얼마나 더 예쁘게 만들어주려나. 던던던 부담 부담.
같은 인사. 예스, yes, I am genuinely happy. 저 꽃도 좋아해요. 아이엠프로모팅 온 뮤직 쇼즈 액츄얼리 잇스 빈 어바웃 어 위크 유 쿠드 체크 잇 아웃 온 라이크 유튜브 아이 띵크 They call me Nicole or Cody. 해바라기, 저 해바라기 문신도 하고 싶은데 이미 안개꽃 문신 있으니까 몸을 또 그렇게 하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저녁 안 먹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라이브를 마무리하면 이제 씻고 화장 치우고 뭘 먹어야죠. 저 건강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얼굴 비추려고 노력할게요. 너무 오래 걸려서 미안해요. 일본은 8월에 갑니다. 지금 8월이네. 20 오다이바에 스케줄이 있습니다. I would like to go to Dubai. 네, 소연님. 제가 라이브에 자주 할게요. 그리고 소연님, 머리가 너무 예쁘대요. 다들 아주 머리 색깔이 너무 찰떡같이 어울린대요. 아주 찹쌀떡. そう ですよ. 8月 25日でで 라이브가 ありますよ. なんか イベントが あるんですよ. なんか 日本の 가수と 韓国の 가수 みんなが. 아니에요. 제가 좀 더 빨리 라이브 라방을 했어야 됐는데 좀 걸려서 너무 죄송해요. 뭐 먹을지 모르겠어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씻으면서 생각해야지 뭐. 네. K.GAEUM 언더바 생일 축하해요. 10일 날. 엔딩 요정 익숙해지고 있어요. 쇼 챔피언. 난 괜찮지 않았어요? 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저 우리 스태프분들도 그래. 너 그렇게 가만히 있어. 그게 예쁜 거야. 너 그냥 가만히 있어. 제발. 그래서 이제 네, 주말에도 가만히 있어 보려고요. 흥. 이렇게. 이렇게 그냥 아니 웃지 마. 네, 가만히 있을 거예요. 엔딩 요정 가만히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예쁘대요. 아, 유튜브? 네, I'll try. 신경 써야지. 오케이. 어쨌든, 네. 엔딩 요정 연습생이 이제 씻으러 가야 합니다. 음흠. 저, 네. 이마 저 이제 씻으러 이마 샤워 아비루 니 이까 나겠는데요. 뭐 시간데스. 아, 네, 궁금한 거 딱 하나 대답할게요. 대답하고 마무리할게요. I have to go take a shower now, then I'll do my live again soon. But I'm gonna answer one more question, then I'm gonna leave. 왜 안 올라가지? 아닌가? 이거 좀 막 드래그가 있나? 깨물 하트? 인스타그램에 이제부터 아니 이제부터 일이 아니라 이제부터 화장하고 좀 이제 화장 지우고 그래야 돼요. Yes, I'll do Insta Live more often.
Thank you. 어, 안 올라오네.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 엔딩 요정 예습생이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굿나잇. 네, 기다렸는데 그 아까 질문 있다는 분 질문이 안 올라와서 네 이제 전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전 이제 가겠습니다. 뭐 가이리마스요. 민나모 오야스미나사잉네 유쿠리시테고다사이. So I'm gonna go and I will try to do another Insta live again next week. Yes. And 음악 중심 숙제는 깨무는 하트. 오케이. 동그랗게 이렇게 시작해서 앙 하는 하트겠죠? 만약에 틀리다면 뭐 우리 좀 더 어린 스텝 친구들이 알려주겠지. 오케이. 알겠어요. Good night. 잘 자요. 오야스미나사이. 유쿠리 시테고다사이네. 바이바이. 바이바이.